네, 마켓 공감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 4분기 프리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봐야 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고강식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4분기 어닝 시즌 전반적인 예상을 보자면은 그다지 좋진 않더라고요. 부장님께서는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는 뭐 하향 조정세가 네. 지금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2주 전에 비했을 때도 한 0.8% 정도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하향 조정이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IT라든가 금융 섹터는 아, 일단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장을 놓고 본다면 역시 최근에 뭐 보험이라든가 기계 이런 섹터군들은 일부 좀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 연말 시즌에 대한 일정 부분 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준비된 그림을 잠시 좀 보시면은 아, 역시, 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 그 속도는 가파르지 않다는 부분은 좀 외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2014년도에도 일정 부분 좀 하향세가 진행이 되겠지만, 아, 그 폭 또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 국내 증시의 일정 부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상당 부분 좀 낮아져 있다는 부분은 아, 일단 그 전반적인 아, 주식 시장에서는 아, 일정 부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 이제 섹터별로 좀 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보험이라든가 일부 반도체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뭐 플러스권을 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뭐 증권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부분 유틸리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과거 그 특히 이제 우리 2013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놓고 본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추정치하고 실제 발표치와의 그 괴리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 또한 이제 그 분기별로 놓고 본다면 4분기가 실질적으로 좀 괴리율 그러니까 편차가 좀 심하게 네. 나타나는 그런 패턴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막상 이제 4분기 실적 내년 뭐 1월 초 이렇게 좀 뭐 발표가 예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발표할 때 과연 이제 예상치와의 그 괴리율에 따라서 시장이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테퍼링 실시에 따른 뭐 뚜렷한 호재와 악재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다면 미국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 시즌에 대비한 일정 부분 좀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아무튼 전망치 자체는 하향이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별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아, 전반적으로 4분기 그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부분은 뭐 보험이라든가 운송, 반도체 이런 부분이 좀 플러스권을 좀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증권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는 역시 이제 하향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도 4분기 내년 1분기 놓고 투자를 한다면 네. 역시 좀 개선되는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업종군에서 좀 매매하는 것이 좀 더 좀 유리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보험이라든가 운송, 반도체 이런 섹터가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뭐 하드웨어라든가 건설,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이런 부분은 좀 하향 조정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하향폭 또한 크지 않다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종별로 이 전망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또 종목별로 보자면 삼성전자가 어닝 시즌에 포문을 열고 또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4분기 어닝 시즌 어떻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그 4분기 그 실적 한 12월 초만 하더라도 예. 대부분 뭐 10조 5천억 내외 정도 상당히 좀 높게를 일단 그 추정치가 나왔습니다만은 12월 중순 특히 지난주 중후반부터는 10조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또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전반적인 그 평균치를 놓고 보면 9조 한 7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내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일정 부분 좀 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3분기만 놓고 본다면 매출이 59조 1천억에 영업이익이
10조 2천억 영업이익률이 17.2%를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4분기 지금 추정치를 좀 살펴보면은 매출이 60조 그러니까 소폭 좀 증가를 합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한 9조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시장 대비 시장에서 한 10조 5천억 정도 봤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대비했을 때 좀 이제 하향 조정이 되는 부분이고 순이익도 한 9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은 워낙 강세에 따른 이 부분이 좀 크고요. 특히 스마트폰 쪽에서는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또한 TV 사업 부분에서는 최근 그 LCD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OLED TV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좀 판매 부진이라든가 수요 부진 이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4분기에 시장 대비 예상치 대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2014년도 3월 내년 뭐 3분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이폰 그 6가 나오는 이런 부분까지는 연간 누적으로는 완만한 추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전반적인 내년에 그 영업이익은 한 10조 한 1000억 정도 내외가 이렇게 좀 달성이 예상이 됩니다. PR이라든가 PBR, 뭐 ROE, ROE가 20%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PR은 막 6.6배 정도 수준이라면 현재 그 주가 수준은 좀 저평가돼 있고 따라서 실적이 막상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업종별 소식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아무튼 내년 1분기에는 기업의 이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 시간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은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뭐 저는 뭐 주식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네. 보는 입장인데요. 최근에 뭐 우리 주가 시장은 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좀 수급적인 측면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투신권이 12월 달 들어서 5천억 이상 순매수하고 있는 부분, 연기금도 7천억, 연간 누적으로 10조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 12월 달 들어서 한 1조 8천 9천억, 1조 한 8천억 정도로 순 매도를 했고 연간 누적으로는 2조 9천억 정도로 순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일정 부분의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의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패턴을 당분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글로벌 그 경기 회복과 국내 경기 회복 및 주식 상승을 감안해 봤을 때 경기 민감주, 특히 업황이 일정 부분 수익이 개선되는 이런 세태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뭐 자동차라든가 IT 쪽에서의 조정을 받은 그런 종목군은 조정시마다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